네, 오늘은 추구 시대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까지 과연 인류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어떤 공헌을 했나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공헌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삶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마치 산맥에 있는 광맥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800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내가 그때 안 살아서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원전 8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서양이 시작돼서 서양. 그죠? 서양이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까지 그리스에서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이전에 미케나나 미노스의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형문자 A와 선형문자 B가 각각 미노스와 미케네에서 등장을 했지만 이 문자가 사람을 소통,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자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예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헤로도토스는 이런 사람들을 페니키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페니키아인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그 페니키아 지역에 아주 신기한 분홍색 염료, 그게 뮤렉스라고 하는 MUREX라는 조개에서 나는 분홍색, 핑크색 염료를 아주 수출을 했습니다. 옛날 비단장수 왕서방처럼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멀리 있는 저 스페인까지 이 염료가 수출되면서 최고의 해상 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그리스, 로마에 진출하면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뭔가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문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문자를 처음으로 그리스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문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문자가 있어야 되고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리스에서 문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원전 750년경 우리가 장님이라고 알려진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호메로스는 사실 지금의 터키 출신이에요. 그리스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전까지 거의 350년, 400년 동안 내려오는 얘기를 구전으로 350년 동안 내려오는 얘기를 처음으로 적었어요. 그것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기원전 750년. 이 시기는 서양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서양이 처음으로 문자를 쓰기 시작하지죠.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750년은 그렇게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에. 이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아디세이의 이 정신이 앞으로 거의 몇년 동안에 27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서양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아디세이 중에서 특별히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중요한 트로이 전쟁의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 영화 트로이 봤죠? 거기에 등장하는 아킬레스와 프리아모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읽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특별한 관습이라 그럴까? 어떤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언자 제도예요. 예언자 제도.
점쟁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자라는 컨셉이 처음 등장한 것이 사실은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처음으로 왕권이 생겼거든요. 사울과 솔로몬과 다윗이 등장하고 원래 이스라엘에는 야훼 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왕을 check and balance 시스템으로 마치 오늘날의 삼권분리처럼 왕을 제어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어포인트한 직접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예언자로 합니다. 예언자. 예언자가 등장을 해서 맨 처음에 예언자가 점장의 수준이었어요.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원전 8세기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아모스, 미가,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문헌을 남겨서 자기의 책을 남긴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남겼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건. 아모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마틴 루터 킹이 제일 좋아하는 예언자였죠. 미가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 기원전 8세기 750년경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소위 말하는 문서 예언자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넘어가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기원전 8세기 7세기는 이란에서는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지 않고 거기서는 메대 왕국이라 그래서 이란의 중심부에 메대 왕국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하면서 이 오래된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문헌들이 쓰이는 시기였지 특별한 게 없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동쪽으로 넘어가 보면 인도에 등장한 겁니다. 인도. 인도에 등장을 해서 아리안족이 등장하고 나서 기원전 8세기에 인도 영성의 중요한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요가라는 건데 요가. 요가 그러면 욕. Y-O-K. 욕 그러면 멍해라는 뜻이에요. 멍해. 오케이? 인간이 처음으로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 요가 하면 유산소 운동 생각하죠. 필라테스 유산소. 땀 뻘뻘 흘리는 거. 근육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요가. 요가는 왜 생겼는가? 자기의 욕심을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으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숨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래. 바로 서 있지 말고 거꾸로 서 있으래. 숨 마음대로 쉬지 말래. 불편한 거를 함으로써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에고를 끄집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자기 이고에 대한 체계적인 영적인 공격을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가. 이것이 기원전 750년경 인도에서 등장한 겁니다. 춘추전국시대 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예라는 게 등장했어요. 예. 그죠? 자기의 이고를 다른 사람 앞에서 갖추는 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네 개를 한꺼번에 확 묶는 주제는 뭐냐? 오늘 주제를 제가 그래서 케노시스라고 잡았어요. 케노시스. 케노시스. 제목을 보면 케노시스.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는 순야타라고 그랬고 순야타. 그리스어는 케노시스란 말했고 이 케노시스는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예수란 청년의 삶을 말할 때 예수는 자기 스스로 비웠다 그래서 비웠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공짜입니다. 이 공짜를 보면요, 여러분 이걸 보통 빌공짜라 그래요. 그래서 구멍혈이 있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기술이에요. 이걸 공학이라고 그러죠. 엔지니어링.
이거 빌공짜 아닙니다. 이거 비우게 할 공짜야. 이 안에 있는 걸 확 뽑아내는 기술 있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공짜공.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욕심을 끄집어내는 거, 이걸 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800년, 700년에 동서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오케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을 해갖고 동쪽까지 쭉 나와보겠습니다. 자기 비움. 그래서 자기 비움. 이거를 저는 비움이라기보다는 자기 비움. 자기. 자기라는 건 자기 욕심이죠. 나밖에 모르는 삶. 현재 문명, 아직 오늘날의 문명은 자기 중심이야. 그렇죠? 자기가 최고야. 근데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해요? 나 없애려고. 공부 안 하면 자기 자연 상태의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여러분이 왜 히브리 공부해요? 자기 비우려고. 자기를 많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비운 사람, 이런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자기 비움의 이 더듬이가 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수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남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있다, 비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욕심쟁이라고 그러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해요? 자기를 없애려고. 인문학을 왜 공부해요? 이제 대학에서 왜 공부해요? 여러분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자기 비움, 자기를 이 현대사에서는 자기 중심인데 자기를 비워요. 이게 용기야. 용기라고 생각해요. 인격은 자신의 관심과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되어야 되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각이 주입돼, 전부 주입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습득된 지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체화된다는 건 뭐냐? 배운 지식은 아는 게 아니라 알면 뭐냐? 행위라 그랬어요. 행위. 구체화. 오늘날 우리 삶에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 지식은 공론이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남에게 불편을 주기 마련이다. 동서양 철인들과 성인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습득한 오만과 편견을 애써 끄집어내고 그걸 비워라.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그리스어로. 케노시스. 자기가 오만과 편견을 가진 줄 모르고 살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하고 다른 거, 다른 거를 인정하거나 다름 자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하고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해. 영어에 different가 두 개가 있어. 그렇죠? 이 different가 different해야 되는데 틀렸다. wrong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신하고 다른 거를 틀렸다고 생각을 해. 한 종교를 믿으면 다른 종교는 틀린 종교예요. 한 이데올로기를 믿으면 다른 이데올로기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걸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케노시스라고. 그 자기가 가진 편견을 끄집어내라. 그걸 좀 비워라. 비워서 마치 스펀지처럼 여러 지식들을 내가 습득하고 남이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름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있죠. 이게 힘들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21세기의 생존 전략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더 빠르고 더 많이를 주문하고 우리의 삶의 짐을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자꾸 희생시켜요.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비우는 겁니다. 이거를 고대 성인들과 철인들이 기원전 800년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치?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어센티시티를 찾기 위해 이 군더기를 제거하는 행위를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모두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 잠재력도 되고 우리 미래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이걸 선물 누구나 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이걸 좀 끄집어내야 돼. 애써서. 그리고 이걸 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끄집어내기를 두려워하고 이 안에 있는 거를 고착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요. 내가 아는 걸 고착화하기 위해서 공부해. 아전 인습격으로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거를 고착화시키려고 노력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그리스 단어는 케네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케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써서 비우다. 애써서 비우.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은 걸 대부분 몰라요. 편견에 사로잡은 걸 몰라요. 제가 아는 그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종교학자면서 종교학자이며 철학자가 있어요. 코넬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넬 웨스트. 이 사람이 흑인이야. 흑인. 흑인이고 머리는 마이클 잭슨 머리예요. 키는 한 190cm이고 부인이 이티오피아 여자예요. 바락 오바마의 정신적인 멘토입니다. 그렇죠? 바락 오바마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때 로렌스 서머스라고 미국의 재무장관 하던 사람이 하버드의 총장으로 와서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무슨 재무장관이 총장이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도망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하버드 오기 전에 윌리엄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이 저기 뉴욕이었다는 거예요. 뉴욕부터 윌리엄스 칼리지까지 그 고속도로가 몇 번인지 93번인가 이거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빨간색 무스탕 자동차를 좋아한대요. 빨간색 무스탕 자동차를 흑인이 매일 주식 두 번 가니까 이건 딱 뭐야? 이거 마약 장수 같은 거예요. 그거 경찰이 항상 잡는다는 거예요. 왜 잡냐고 내가 속도 위반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항상 경찰이 하는 말이 너 뭐 나쁜 짓 하고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이야? 나 지금 가르치러 간다. 너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아, 나 윌리엄스 칼리지의 철학과 교수다. 그러면 경찰들이, 백인 경찰들이 그러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이놈아. 그래서 1년 동안 스피딩 티켓, 경찰이 한 50번을 잡았대. 이유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Race Matters라는 미국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인종이 문제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미국 인종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KKK나 스킨헤드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법을 잘 지키는 중산층 이상의 얌전한 중산층이 자신이 인종주의자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에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백인 만났으면 좋겠어? 흑인 만났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이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흑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여러분한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인종차별주의죠. 인종차별주의죠. 히틀러가 사람들 죽일 때, 야,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600만 명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 죽인 사람, 유대인들은 수전노.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이시는 수전노. 이걸 계속 해갖고 죽인 거예요. 이거 유럽의 지식층이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죽인 게 아니야. 자기가 인종주의라는 거를 차별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나도 편견에 사로잡힌다. 이걸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케노시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4년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냐? 이 여러분이 가진 편견을 비우는 과정이야. 뭘로?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학문으로. 학문이 통해서 내가 힘이 되어서 지식이 힘이 돼 갖고 남을 폭력을 이용하는 거라면 그건 배우지 마세요. 지식이 힘이 아니에요. 지식은 배우는 건 나를 없애는 행위지, 지식이 뭐 지식 광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삶의 건더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캐노스 있을 거예요. 삶의 건더기를 걷어내는 거. 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이나 이데올로기나 사물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예? 여러분이 세계 여러 종교를 섭렵하면서 그 종교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려 그러면 그 종교들 전부 공부해야 돼. 그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펀디멘탈리스트라 그래. 근본주의자들.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플레로시스에 반대되는 고갈 다이어트.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지만 자기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케노시스고, 세 번째는 이렇게 다리 줄어드는 것도 케노시스라고 했어요. 케노시스. 이거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노시스는 자신의 의지를 비워 전적으로 신의 뜻을 펼치려는 노력. 여기서 신이란 아가페, 까리타스 또는 헤세드 이런 것들로 말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적인 신에서 공중에서 날라다니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보통 종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 최선의 삶을 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 특별히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가페라고 그러고 아가페. 아가페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까리타스. 이걸 헤세드라, 헤세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했어요. 헤세드, 까리타스, 아가페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같은 거예요. 종교에서는 전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밑에 있는 구절은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란 청년이 30살에서 33살까지 3년 딱 살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특징 지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비워, 죄송합니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았다. 자기를 비웠다. empty. empty himself. 그러니까 이 empty라는 것이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능동적인. 자기를 확 비워. 자기 욕심을 죽여. 나무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empty oneself가 이 kenosis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를 산스크리트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야타라고 했습니다. 순야타. 산스크리트의 제로, 아무것도 없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야타라고 했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상태를 이룬 용어인데 순야타는 불교에서 자아가 사라지는 무존재, 아난타와 아나트만이 교리를 따르는데 순야타는 순나수타 팔경전에서는 부타의 제자 아난나가 말했어요. 세상이 비어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자아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비우는 수련하는 자는 지금과 같은 명상을 통해 인식과 감정이 멈추는 지점, 그 지점, 에까그라타, 산스크리트 에까그라타라고 하죠.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진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순야또, 무아지경이, 세또 비무띠, 이게 해탈이에요. 심해탈, 땅. 자기가 없어지고 아니미 또 무방향성 아빠니리 또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여기 이 그림 보면 이거 뭔 것 같아? 이게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우주에 빵꾸가 났어 해갖고 무한한 엄청난 중력으로 쑥 들어가서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거의 지로가 되는 지점 푹 들어가고 이 상태를 지로라고 합니다. 지로. 이 상태를 혼돈의 상태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 뉴턴이 만유인력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인력 그 인력이 다 똑같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이 인력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성 이론을 말하고 그리고 이 그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 상태가 바로 이 순야타라는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적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 상태를 들어가야 돼. 제가 생각엔 이 들어가는 상태 이거를 케노시스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대성 이론에서 이게 쭉 시간과 공간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 오브 지로. 지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만화를 한번 봅시다. Remember zero is your number two. 지로도 넘버다 이렇게 써요. 이 지로라는 것이 사실은 보세요. 2106하고 2216하고 그 스페이스 지로 여기도 뭐가 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장소 표시. 두 번째 숫자 지로. 지로라는 것이 아랍어로 하면 자비라란 말이 있어. To be empty. 자비라. 이거를 이탈리아로 제피로가 됐고 제피에서 F가 없어져서 지로가 됐어. 이 지로란 말이 사실은 아랍어에서 왔어요. 아랍 사람들의 숫자. 지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9세기 케노시스의 시대인데 디마티기제하고 신아스리아 제국이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랬던 시기였다. 그리스가 비로소 문자를 페니키아인으로부터 물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명을 시작한 시기였다. 기원전 753년에는 로마와 에트루스칸 문명이 등장을 하였고 735년 로마가 저기 어디다 까르타고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776년 처음 올림픽을 시작을 하고 75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 문명의 기초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아디세이가 처음으로 시작한 시대. 인도에서는 철기시대를 말이한 인도 후기 베다 시대에 진화하여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의뢰가 아주 정례화되고 초기 우파니샤드 그 다음에 베단타
그 베다의 마지막 시기지. 그러니까 그 베단타, 베다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첫 번째 수도를 옮기고 주나라가 770년 중국의 동주시대에서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시기가 바로 이 지역이 이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그렇죠? 암흑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기원전 8세기 정도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 있는 소아시아 제국이 내용에 휩싸여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리스는 페니키아인들이 전달해준 문자, 알파벳을 통해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였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니키아인들이 첫 번째 이 페니키아, 분홍색 염료 장사를 하다가 나중엔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란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 해상무역인이란 대상무역인, 해상무역인이란 말. 그래서 알파벳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즘은 와디 엘 홀이라고 이집트 내에서도 이 셈족 사람들의 알파벳이 기원전 15세기 처음 발견됐어요. 하여튼간 페니키아 이 셈족 말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셈족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소의 소. 요거를 셈족 사람들은 뭐라고 읽었냐면 알레프이라고 읽었어요. 알레프. 그렇죠? 이거는 집입니다. 집을 베이스라고 읽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알레비 되고 이게 베이트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오래된 리니어 AB, 선형문자 AB로 기록할 수 없자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전달해 준 글자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알렙에서 무조건 이걸 빼고 여기다 붙이면 돼요. 이게 소머리입니다. 소머리. 알파가 되고 그렇죠?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졌던 문자를 갖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려온 구조로 내려온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알파 베트라는 알파벳. 그렇죠? 만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리스한테 전달 안 해줬다. 유럽 없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가게 돼 있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딪히면서 필요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문명이지 뭐 천재가 등장해서 뭐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 천재성의 노력의 결과로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 내는 사람들이. 하여튼간 그래서 이 글자를 가져가 갖고 처음으로 글자를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도시가 등장, 폴리스가 등장을 했어요. 폴리스. 신전, 의회, 성벽, 항구, 정교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에 주신이 있었고 주신을 위한 축제가 생기고 인구증가와 농업의 발전으로 잉여 농산물을 저 무역을 하기 시작하고 무역을 통해 새로운 문명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부자가 생기고 농민이 생기고 그리고 도시가 생겨서 도시에 그 귀족들이 생기면서 이 말하는 게 레토릭이라든가 이거 하는 그런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대화. 이 플라톤의 이제 대화가 등장하는데 대화라는 게 뭐냐? 대화라는 거는 내가 가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 토론은 뭐 하냐? 남의 말 안 듣고 확 끊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대화. 네? 그런 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뭐 소크라테스 등장을 하고 호메로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내입니다.